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고 그들을 동정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봉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본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만 남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 가오슝에서 동쪽으로 70km를 들어가면 지엔산이라는 산촌이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7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지안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 마을 가운데 250명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숫자입니까? 인구 700명에 250명이 저희 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면 전체 인구 2.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란 말입니다. 한국에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24만 명이 있어서 인구 208명당 한 사람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2.8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만에는 3,800명당 한 사람이 재림교인인데 거기에 비해서 2.8명당 한 사람이 재림교인, 이것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여기는 지난 18년 전에 두칠이라는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올해 거의 60이 되신 58살의 목사님이신데 18년 전이니까 40살 되었을 때에 이곳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여기에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후에 그리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 자녀들을 돌볼 만한 부모님들이 집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13년 전부터 여기에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이 교회로 초청해서 이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모시면서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깊은 관심을 두어서 이제는 이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셨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봉사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의논할 때는 항상 이 목사님을 찾게 되었고 또 누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이 교회에 그 일을 부탁을 해서 이 교회에서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이 교회보다 더 커다란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교회의 성장률을 앞서게 되었고 또 항상 정부에서 무슨 일할 때는 이 교회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본입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에 저 찬란한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뭐 특별한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고 내 자손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리라 할 때에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100살이 거의 다된 노인이지만 자식은 없지만 말씀하셨으니 제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을 따라서 그가 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어에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confidence란 말을 쓰는데
이 confidence는 라틴어의 con, 바로 함께란 말이고 fide, 믿음이란 뜻입니다. 함께 믿는 것,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믿는 confidence인데 우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confidence를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바로 믿음, 신뢰, 절대적인 확실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항상 일치하고 합의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따라하고 이 교회가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올려 보여주신 분명한 그 모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셨고 그들 가운데 섞이셨고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으셨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고 확인한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며 봉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교회가 항상 모여서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분쟁이 있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르완다란 나라가 있습니다. 1994년에 여기 엄청난 커다란 분쟁이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6일부터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이 나라에는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 인종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그 족속이 정권을 갖지 못한 다른 민족을 완전히 학살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100여일 동안 117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에 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시간마다 400명씩 죽었습니다. 매 분마다 1분에 7명씩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다른 종족에 속한 같은 교단의 교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에는 교인이 28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교인수가 아래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학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함께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줬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는 사회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2016년 5월달 이 나라에서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통해서 전도회를 하면서 몇 개의 전도회를 교육했는가 하면 2227개의 지역에서 다른 장소에서 전도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의 연약한 곳을 가려운 곳에 가서 긁어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도와줬습니다. 어른들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역사회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5월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일 동안 혹은 석 주일 동안 전도회를 한 결과 이 전도회가 2227교회에서 전도회가 같이 마치면서 한날 9만 9천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위에 침례자가 늘어나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10만 명의 교인이 한꺼번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는 이 나라에 약 64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74만 명의 신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나라에는 지금 1994년에 있었던 인종 청소 그 대학살에 대한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는 다시 성장해서 인구 16명당 한 사람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서 앞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들이 말로만 전해서 예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해서 그곳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줄 때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신뢰를 얻은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은 이 땅에서 주는 빵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 복음은, 이 땅에서 주는 그 떡은 일평생 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지만 이들에게 마침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라고요. 우리들의 이미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것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사회적 자본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집단이나 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신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현대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금방 신뢰하지 못합니다.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기업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신뢰도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곳이 다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모든 곳이 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여윳돈 한 천만 원이 있다고 가상해 봅시다. 집에다 놔두면은 이건 누가 집어갈지도 모르고 집에다 놔두면 돈이 증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맡길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그 은행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사회적 자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신뢰할 만한 장소라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교회에다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잠언 22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커다란 교회당을 짓고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역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디를 찾아갈까? 그럴 때에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명예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왜 만났습니까? 이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커다란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7년 동안 흉년이 올 일이 예견됐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임금이 꿈을 꿨을 때에 7년 풍년에 대한 꿈,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한 그 꿈, 이것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나가서 앞에 나왔던 7마리의 그 살찐 소, 나중에 나온 7마리의 그 아주 비쩍 마른 소, 그리고 7개의 이삭, 나중에 나온 비쩍 마른 그 쭉정이 같은 이삭, 여기에 대한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줬을 때에 요셉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기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 이러한 신뢰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커다란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다음에 동, 철, 진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치는 그 꿈, 이것을 바벨론의 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때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누가 얻은 사회적 자본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타나서 제가 이런 건 좀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회적 자본을 얻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이번에는 다른 임금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 벨사살 왕이 무서워 떨면서 그의 무서움을 가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할 때에 여기 예루살렘 그 왕궁의 벽에 하얀 벽 분벽에 갑작스럽게 손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날아와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떨고 있을 때에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릎 마디가 떨고 이 슬개골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들리게 됐을 때에 이때 모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곧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머리로 삼으신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이 등장할 때에 여기 바벨론 왕 벨사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함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누구도 인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던 하나님의 원수 되는 나라였던 바벨론의 임금 벨사살 임금이 인정하는 사람 바로 신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사회가 신뢰했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양선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과 온유와 자비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자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임금 20년 니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곧 느헤미야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수심이었습니까? 그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무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수심이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표현되면 그는 즉시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다. 수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되
왕은 만세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가 왕에게 장기 출장, 장기 휴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요청을 받아줄까 말까 그것도 그냥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감히 느헤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여기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기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그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이 교인들이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나 헌금한 것만으로 이 지역사회 모든 필요를 다 채우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은 신자들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요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저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수학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지엔산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마침내 정부에 알려지게 되고 정부에서는 이 교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3층 건물인데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는 좀 색다른 걸 봤습니다. 이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들이 있고 이쪽에 좌변기가 있는 그 칸이 세 칸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한 칸에는 화장실이라고 쓰여 있고 두 칸에는 욕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욕실에는 샤워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샴푸도 있고 비누도 있고 그다음에 때를 미는 타월도 있었고 수건도 있었고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층마다 있는 그 화장실에 화장실 하나에 샤워룸이 두 개씩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대만은 상당히 더운 곳이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날 때에 덥습니다. 때때로는 여기서 사람들이 스포츠도 합니다. 그러나 덥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장실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화장실 하나에 욕실이 두 개 있는 것이 더 필요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두 칸은 샤워 시설을 했습니다. 이 층마다 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룸이 1층에 두 개, 2층에 두 개, 3층에 두 개, 여섯 개의 샤워룸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탁월한 아이디어입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봉사하는 것. 이런 자세를 볼 때에 대만 정부에서는 이 교회에 1년에 대만 화폐로 150만 달러, 미화로 5만 달러, 이 한국 돈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먼저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돈을 가져다 씁니다. 이런 예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동중원 앞에 있는 서울 중랑구에 중화동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주일 내내 그 지역 사회는 어른들 낮에 갈 곳이 없어서 은퇴하신 다음에 젊어서는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그 노인들 낮엔 갈 곳이 없어요. 따뜻한 점심을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중화동 교회는 이 지역엔 어르신네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어른들이 쉴 곳을 제공해 드렸는데 10명, 20명, 30명 계속 늘어나다 이제는 이 교회의 수용 한도를 140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앉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었었는데 이제 오신 분들 다 봤다 보니까 140명으로 그냥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하면은 앉아서 있을 만한 내 교회 줄처럼 줄 맞춰 의자에 앉는 그런 160, 140석을 꽉 채우고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신청은 몰려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교인들이 나와서 이분들 위하여 봉사합니다. 4명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오전과 오후에 노인 대학을 인도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식을 가르치고 사회생활할 때 어떤 것, 그다음에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 이분들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 각종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강의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웃음 교실 운영하면서 웃음이 사라진 노인들에게 웃음을 선물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8분의 집사님들이 달려오셔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똑같은 메뉴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메뉴를 바꿔가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교인들이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물론 이 140명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역사회 노인들입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의 소문이 노인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교회는 매해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40명에서 45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침례로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실이 중랑구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매해마다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랑구청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1억의 자원을 가지고 이 교회는 풍성하게 이 140명의 노인들을 위해서 매해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자본이 풍성해져서 사회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 교회는 우리가 뭔가 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매한식일 날마다 중앙교회에 가면 여기에 색다른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들이 와서 여기에는 노인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서울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다가 이 노인들의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의 유명한 제과점에서는 매한식일날마다 빵을 보내줍니다. 처음에 이일 시작할 때에 사회 자본이 쌓이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점점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게 될 때에 사회 자본이 늘어나게 될 때에 사회 사람들이 와서 저들의 시간을 드리고 저들의 노력을 바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얻은 그 세금을 교회를 위해서 돌려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마치 여기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수확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역 사람들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돕는 손이 되어서 히즈 핸즈가 되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는 백성이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신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주님의 축복권을 더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서 더 많은 것을 달라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같은 장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다가 때를 따라 이 지역 사이에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그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지역 사이에 신임을 얻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